2010년 3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폭침. 그해 5월 국제민군 합동조사단에서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북한의 정찰 총국장은 김영철이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제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전에 이미 관련 인물로 김영철을 지목하고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또 유럽연합도 역시 김영철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 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발표한 후에 11월 24일 국방위에서 김태형 장관께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격식, 김영철이 영평도 포격도 주도했느냐는 위원회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통일부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에 영평도 포격 등 서해 도발의 주범에는 김정은, 김영철이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올림픽 폐막식 대표단을 보내겠다고 통보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허가했습니다.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안함 장병들에 대한 모욕이고 국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잘못입니다. 그리고 세 번 속으면 바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김영철을 허용함으로써 천안함 폭침에 주범인 북한과 함께 공범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 천안함 폭침이라는 폭침 표현 대신에 침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세력들이 천안함은 정부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정부의 발표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지만 결국 오늘날 김영철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 세력들이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김영철의 방한 허용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5.24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이 시도에 문재인 정권이 호응하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